안녕하세요. 성순이 TV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난 여름에 너무너무 뜨거웠던 여름을 생각하면서 여름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이건 아크릴 물감이고요. 굳이 뭐 어느 제품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아크릴 물감 주세요 하면 다 줄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쉽게 사시면 되고요. 비싸지도 않아요. 그리고 저기 안에 우리가 지금 처음에 이제 노랗게 그린 저기는 하늘을 그린 거예요. 이제 저 하늘이 이제 어떻게 변할지 나도 잘 몰라요. 그러나 노란 하늘을 일단 숨구멍을 좀 튀어놓는다고 그럴까요? 해놓고 그 위에 이제 원래 우리들이 생각하는 하늘을 지금 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밑에 바닥이 울퉁불퉁하죠? 저 울퉁불퉁한 거는 그냥 제가 뭘 그릴까 처음에 생각할 때 그림의 뭐 두께감? 뭐 그런 걸 생각해서 해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그랬죠. 하늘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고. 아까 노랗던 그 부분을 빨간 노을이 지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그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노을 생각해 보시면은 빨간 노을 너무 이쁘죠? 지금 그거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노란색하고 주황색하고 같이 섞으면 그 색깔이 또 조금 아주 편안한 색으로 변하거든요. 지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저 부분에 이제 나무가 들어갈 거예요. 나무.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나무로 그냥 바로 찍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구름을 한번 그려볼까 하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조금 있다가 저 구름은 없어질 거예요. 지금 이제 밑에 바탕에 이게 여름이잖아. 여름이니까 뒤에 나무 이파리를 많이 그리면 안에가 깜깜한 부분들이 생겨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그림을 그리면서 표현하려면 조금 힘이 드니까 미리 배경으로 깔아 놓는 거예요. 그럼 지금 보이는 저 노란색하고 주황색 저 부분은 하늘이 되고요. 지금 그리는 이 부분들은 그냥 언덕이 되는 거예요. 언덕. 너무 빨리 그리니까 여러분들 따라하기는 좀 힘들 거예요. 그래도 한번 보시면 그 다음에 아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초록색을 섞어서 조금 짙게 그리는 거는 그 위에 나무 예쁜 컬러들, 그러니까 연두빛이나 뭐 좀 노란빛을 띈 그런 거를 예쁘게 만들려면 밑에 이런 게 좀 깔려 있어야만 이런 게 색깔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는 시냇물이나 시냇물 뭐 그런 걸 좀 한번 그려보려고 지금 그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하늘 칠했던 그 부분들, 내가 구름을 좀 그려볼까 했던 그 부분들은 이제 별로 구름이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아서 지금 이제 지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가 여기 뭘 해보겠다 하는 생각을 굳이 했다가 지웠다가 다 이렇게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이렇게 파랗게 찍고 있는 거는 이제 여름에 무성한 숲이 이제 뒤에 막 이렇게 우거져 있다라는 그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걸 붓으로 하나하나 그리려 그러면은 붓터치 잘못하면 굉장히 좀 안 좋은 느낌도 주고 딱딱한 느낌도 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많이 쓰는 스펀지 있어요. 그 스펀지 가지고 밑에 배경을 깔아주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다가 나무 좀 그려주는 거예요. 지금 아까 배경 찍어놓은 거기에다가 이렇게 나무만 이렇게 그려도 왠지 뭐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지금 그리고 있는 이 상태에서 저기 나무가 있겠다 하는 생각 들죠? 그 나무 줄기는 뭐 이래저래 뭐 비록 나중에는 다 이게 없어질망정 연습한다 생각하고 끝까지 꼼꼼하게 그려주는 게 좋아요. 항상 뒤에가 있어야만이 앞에 또 있는 거니까 나중에 이 나무들이 다 숨어서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하나에다가 생명을 그려주는 거죠. 나무 줄기만 이렇게 그려도 뭐 다 된 것 같지 않아요? 여기 이제 집을 그릴 거예요. 집
나는 왜 이렇게 집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나는 예쁜 집을 항상 예쁜 집을 갖고 싶은 사람이에요. 지금 예쁜 집을 지금 빨강색 지붕을 씌우는 그런 예쁜 집을 질 거예요. 약간 나무 다 그려놓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뭐 그려도 아무 적이 없이 나무는 이제 뒤로 이제 가고 집은 앞으로 빠지는 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쓱 그리면. 이 집은, 집 하나는 본체고 나머지 하나는 창고? 뭐 그런 느낌,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나무 그렸던 거기에다가 또 한없이 또 이파리를 많이 또 찍어줘요. 그러면 아까 그렸던 그 가지가 다 도망가 버리죠, 그죠?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내가 무성한 이파리를 많이 그리고 싶다 그러면 많이 그리면 되고 쬐끔 그리고 싶다 그러면 쬐끔 그리면 돼요. 그래 놓고서 다시 또 이 나무에다가 또 줄기를 아까 그렸던 줄기를 다시 한번 또 그려줄 거거든요. 그려주고 또 지금 이 시냇물 흐르는 사이로 앞에 큰 나무가 하나 또 이제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물이에요. 물기를 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집 앞에 시냇물이 졸졸 흐르고 예쁘고 빨간 집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주위에 많은 나무들도 있고 지금 이런 거는 나무들 저기 물이 흐르면서 돌멩이 같은데 그런 데 걸려가지고 살짝 어떤 뭐라 그러죠? 물에 그냥 어쨌든 물에 흐르는 느낌을 조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앞쪽으로 이제 큰 나무가 이제 하나 들었을 거예요. 아까 뒤에 숲이 왕성하게 그려져 있었던 그런 거는 이제 이 나무로 인해서 이제 다 가려지겠죠. 그렇지만 그네들도 걔네들의 할 일을 다 하고 지금 이 나무 뒤에 숨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그려줄 건 그려주고 다시 이제 그리고 이쪽도 이제 나무 하나 그려서 살짝 줄기도 그려주고 좋아요. 이제 요렇게 해서 그 지금 있는 그 위에다가 생명을 조금씩 이제 이파리를 불어넣어 줄 거예요. 나무도 이렇게 햇볕에서 보이는 부분이 좀 하얗게 반짝이는 부분도 있고 나무의 결에 따라서 또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나이프를 가지고 그런 느낌을 또 내주기도 하고 또 뭐 붓으로도 터치를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나무의 질감을 조금 살려주는 거예요. 나무 질감을 살리니까 나무가 훨씬 더 나무스럽죠. 그리고 이제 그 나무에다 또 가지 위에 조금 더 싱싱하고 푸른 잎을 좀 넣어주는 거죠. 살려주는 거예요. 그럼 뒤에서 조금 어둡게 있었던 그런 잎하고 앞에 조금 밝은 잎이 같이 어우러져가지고 아주 풍성한 여름 그런 거를 연상시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큰 나무만 있는 것 아니니까 또 집 앞에 작은 이렇게 예쁜 나무들도 둥글둥글하게 몇 개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제 그 나무의 가지도 이렇게 좀 쳐주고 그렇게 하면 이 여름은 이제 우리가 다 완성된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이 여름이 이제 끝났으니까 다음 시즌으로 가을 준비할 테니까 그때 또 뵙도록 해요.